네, 다음 참가자분을 모셔보고 있습니다. 최순남님. 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고우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본인이 네. 직접 소개를 해주세요. 안성에 조금 살고, 앞으로. 안성에 살고 있는 최순남이라고 합니다. 네. 최순남님, 안성에서 어떻게 오셨어요? 뭐를 무슨 교통은 대중교통? 대중교통이 아니고 네. 남편이. 네, 다 이렇게 오늘 오신 분들은 다 남편분들께서 이렇게 그냥 다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밀어주시고, 네, 얼마나 좋아요. 네. 좋죠. 좋죠. 네. 시구나. 이걸 저기 민요를 얼마나 하셨나요? 민요 한지는 꽤 됐죠. 꽤 되셨구나. 네네네. 이거를 입문하게 된 그 소리를 입문하게 된 계기는 저희 뭔지. 어머님이 소리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리를 하게 됐습니다. 아, 어머님께서 이걸 하셨어요? 네네네. 그럼 그 유전자로 물려받아서 이렇게 또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어머님이 뭐 이런 경기 민요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경기 민요도 하시고 또 장구, 갱가리, 특히 갱가리를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갱가리를 네. 그러면 아니 그 유전자를 물려받으셨으니까 뭐 아주 뭐 그건 보나마나 잘하실 것 같고요. 또 그쪽에서 뭐 현재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현재는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고요. 이제 가끔 봉사하고 있습니다. 봉사. 네, 네. 무슨 봉사를 어디서 하는 거죠? 요양은 뭐 네, 주로 이제 그렇게 봉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시네요. 대부분 이거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봉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시더라고요. 전부 다들 보면 좋은 일 국악하시는 분들이 가요도 그렇겠지만 국악하시는 분들이 이 좋은 일을 더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또 심성이 고와서 그렇겠죠. 그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기 뭐야 민요 말고 또 뭐 혹시 가지고 계신 장기 자랑할 만한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장기는 없고요. 그냥 가요를 좀 부르고 있습니다. 가요? 네네. 그럼 가요를 한번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네. 네네. 어떤 가요는 곡목은 어떤 거예요?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날 때는 말없이가 저기 현미 선생님 노래죠? 아, 네. 그러면 현미 선생님의 떠날 때는 말없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날 밤 그 자리에 둘이서 만났을 때 똑같은 그 순간에 똑같은 마음이 달빛에 젖은 채 밤새도록 즐거웠죠. 아, 그날이 꿈이었나 비오는데 두고두고 못다한 말 가슴에 새기면서 떠날 때는 말없이 가오리다.
아무리 불러봐도 그 자리는 비어있네. 아, 그날이 언제였나. 비오는데 사무치는 그리움을 나의 달래라고. 떠날 때는 말없이 가오리다. 네, 아유, 아니 여기 가요회로 나오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뭐 이렇게 잘하셔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거 저기 가요 이거를 올리면은 방송국에서 연락 올 것 같아요. 예? 아니 이 가요를 이렇게 잘하시는데 또 민요는 얼마나 잘하실지 너무 궁금하네요. 이거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아니요. 집에서 네. 혼자. 방구석에서 혼자 했습니다. 방구석에서 혼자 이렇게 독학으로 하신 건데 방구석에서 한 건데 이렇게 잘해요. 저도 한번 방구석에서 한번 가요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아,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혹시 가요 무대 이런 데는 나가보셨나요? 가요 이런 경연대. 아, 경연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아, 네. 네, 너무 잘하신다. 조금 목소리도 저는 부럽네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요. 네. 제가 좋아하는 목소리네요. 자, 그러면 민요는 어떤 걸로 준비하셨는지요? 네, 창부타령 한 소절 하겠습니다. 네, 창부타령.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한 송이 떨어진 꽃을 낚아진다고 서로 말아. 한번 피었다 지는 줄은 나도 번연히 알건만은 모진 손으로 꺾어다가 시들기 전에 내버리니 버린도 서라리 그늘 무심코 밟고 가니 긴더라니 슬플소냐. 숙명 저기 운명이라면 너무도 아파서 못 살겠네. 얼씨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네, 아주 잘하셨어요. 역시 가요를 잘하시는 분은 민요도 잘하시네요. 자, 여기 나오신 분은 그냥 이거 기념으로 이거 금메달을 이렇게 드려요. 예. 네. 예, 기념으로 이거를 그냥 가지고 계셔요. 예.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큰 금 덩어리 하나 가지고 갑니다. 네. 다음번에 도봉구민회관에서 또 만나 뵙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